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부터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눈송이의 크기가 다른 한방눈과 쌀랑눈이 뒤엉켜 내리는가 하면 또 일부 지역에선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이 눈은 밤새 이어진다고 하니까 내일 아침 출근길은 평소보다 여유 있게 또 되도록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 서동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시야를 가릴 정도로 새하얀 눈이 쏟아집니다. 시민들은 우산과 모자를 뒤집어 쓴 채 눈을 피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설레고 좋았는데 요즘 너무 많이 오니까 바닥도 미끄럽고 좀 불편한 점이. 오르막을 오르는 차는 힘없이 미끄러집니다. 보통은 이제 이동할 때 차를 많이 타는데 오늘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대중교통 이용할 것 같습니다. 몽골 남동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전국에 눈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 강남구는 3.1cm의 적설이 기록됐고 강원 평창 3.8cm, 경기 가평 3.6cm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에서 4cm가량의 눈이 더 쌓였습니다. 오늘 눈은 특히 눈송이가 큰 한방눈과 가느다란 쌀랑눈이 함께 내렸습니다. 저기압에 동반된 눈구름대에서 눈이 내렸기 때문인데 저기압 앞쪽에선 따뜻한 공기로 인한 상승 기류로 구름 속 알갱이가 합쳐져 두꺼워지는 반면 저기압 뒤쪽으로는 강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눈송이를 작게 나눴습니다. 눈구름이 빠져나가면서 서울은 눈이 대부분 그쳤고 대설특보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후까지 내린 눈이 얼어버리는 곳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눈길, 그리고 빙판길 등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퇴근길에 많은 눈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급적 대중교통의 이용을 권장드리겠고요. 눈구름은 빠르게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밤사이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